다음 참가자 만나볼까요? 자, 이번 무대를 장식할 주인공은 대학로 그 오빠입니다. 어? 나 이분 아는 분인데? 이분 유명한 분인데? 뭔가 낯이 익은 것 같아. 네, 안녕하세요. 네. 대학로 그 오빠 최승열입니다. 반갑습니다. 화이팅 화이팅! 화이팅! 근데 의상이랑 느낌이랑 저 대학로 그 오빠를 보니까 김광석 씨가 떠오르잖아요. 아, 예, 네. 그렇죠. 연관이 있으신가요? 네, 제가 지금 김광석 선배님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. 오늘 준비한 노래는 고 김광석 선배님이 부르셨던 혼자 남은 밤이라는 곡인데요. 극 중에서 부르는 넘버 중에 가장 뭐랄까요? 마음이 저리다고 할까요? 그런 노래 그러니까 혼자 남은 밤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 노래를 이번에 준비해봤습니다. 어둠이 짙은 저녁 하늘. 이분 예전에 별빛 영화 그래 그래 맞아. 김광석. 아 맞다 맞다. 외로운 밤을 홀로 지샌 내 모습 하얀 별날을 비춰주네. 불빛 하나 둘 꺼져갈 때 조용히 들리는 소리 가만히 나에게서 멀어져 가면 눈물 그 위로 떨어지네. 외롭게 나만 남은 이 공간 배울 수 없는 시간들 빛바랜 사진 속에 내 모습은 더욱더 쓸쓸하게 보이네. 머리야. 아 이렇게 슬퍼질 때 노래를 부르자 환하게 밝아지는 내 눈물. 아 이렇게 슬퍼질 땐 노래를 부르자 여러 송이 희망을 환하게 밝아지는 내 눈물. 어둠이 짙은 저녁 하늘. 강의 열리시오. 나 기교를 보다가 이거 완전 와. 자, 최승열 씨는 총 11개의 라이트 중 9개의 라이트를 받아 탈락입니다. 어? 어? 이게? 이게? 이게 탈락을 하시니까 좀 당황스러운데 심사위원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? 저 진짜 빨리 눌렀어요. 왜냐면 우리가 보통 그런 경우 있잖아요.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
이 사람이 얘기를 다 듣지 않아도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는 경우 있잖아요. 그래서 중간까지 딱 들어봤을 때 아, 이 사람의 소리는 진짜 코어가 확실히 있구나라는 거 알고 저는 눌렀는데 두 분이 안 누르셨는데 그 두 분의 생각을 한번 좀 네, 듣고 싶네요. 예. 네, 변진섭 씨. 노래 너무 잘하시는데요. 그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너무 안정적으로 잘하니까 네. 그 예상이 되는 거 있잖아요. 이렇게 너무 예상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아쉬움으로 남지 않았을까. 아마 지금 작품을 하고 계시고 그 역할을 하고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. 너무 그 인물이 너무 떠오르다 보니까 저는 약간의 몰입이 좀 안 된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아쉬웠습니다.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빠 부대 분들께서 제발 도와주셨으면 좋겠네요. 맞아요. 최승열 씨가 정말 본인의 목소리로 본인의 이야기로 매력을 내 거는 이거다라고 펼쳐주셨으면 좋겠어요. 결과랑 상관없이. 그래야 자기의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는 뭔가가 생길 것 같아요. 기준이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. 오빠 부대의 선택으로 최승열 씨의 운명은 뒤바뀔 수 있을까요? 오빠 부대 여러분들의 선택 만나보시죠. 이건 모르겠다. 진짜 모르겠다. 근데 될 수도 있어요. 이게 좀. 최승열 씨는 250표 중 220표를 받아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시게 됐는데 소감이 어떠세요? 아,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,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정말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사실 제 노래를 드리고 싶어서 사실 나왔거든요. 네. 그래서 다음 라운드엔 정말 제가 잘하는 거 제 목소리로 들려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라운드 기대할게요. 네, 오빠 부대의 투표로 2라운드에 진출하게 된 최승열 씨 축하드립니다.